오늘 기백센수학 2강 평면곡선의 접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형 1번. 이 곡선 위의 점 0,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AB의 몰고라 곱을 구하라. 근데 이 위라는 것도 신트죠.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그러면 그건 0이고 여기는 1 되고 0 되고 B 이렇게 되네.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대입했더니 B는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접선의 기울기가 신트니까 이거를 미분하자. x공에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dy dx 곱의 미분 ay 플러스 ax dy dx 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xn은 이제 0을 대입하면 여기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요거는 2죠. 그다음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여기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로 a는 마이너스 위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2번. 이 포멀선 위의 점 3, 2 루트 3에서의 접선이 이 포멀선의 초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제 이 3과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y 2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이거에 초점을 지났는데 이 초점은 지금 4p가 a이므로 p는 4분의 a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4분의 a, 0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초점을 지나므로 내가 여기다가 4분의 a를 대입하면 이 y 값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네. 뭐 이게 0이라는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는 알아야죠. 그 y제곱은 4p x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2 2p x 플러스 x1인 걸 알고 있어야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포물선만 계속 하는 거지. 자, y제곱은 8x 위의 점 마이너스 2, 4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포물선의 초점은 F, P, Q, F에 뭘 것이요? 넓이로 보시오. 이런 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좋겠죠.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지금 4p가 마이너스 8이니까 초점이 마이너스 2죠. 여기 이제 초점의 좌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포물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4에서의 그러니까 여기겠지. 이제 접선을 그었다. 접선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접선 M,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바로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게 마이 4니까 이 길이는 4죠. 그러니까 우리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요 길이. 그러므로 이 Q의 좌표만 알면 되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이제 이 L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x절편이므로 y에다 0을 대입해죠. y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 0 되네. 그럼 x는 2네. 여기는 이제 2, 0인 걸 알아냈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여기도 4가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좀 스피드하게 해볼게요. 유형 4번. 요 포물선에 접하고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접선을 구하라는 거죠, 접선. 근데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니까 기울기 중에 뭐인 걸 찾아라? 2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과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이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죠. y제곱은 4p x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구하냐. y는 mx 플러스 n분의 p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2분의 1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여기 2분의 1 들어가고 p 값은 지금 4p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볼수 있죠. 접선을 구했더니 범분수 처리하면 마이너스 4죠. 근데 이제 이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여기를 지난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에다 a를 구해서 풀면 되죠. 이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이므로 기울기 공식을 쓰는 게 편한데, 만약에 이제 음함수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자, 이거를 미분하자. 그러면 ey dy dx는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dy dx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죠. 그럼 이 y 값은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접점이 나온 거야. 접점에 y 좌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8, 8에 64는 마이너스 8x죠. 그래서 x 값도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므로 y-y 좌표 직선을 구하면 x-x 좌표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해도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데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기울기 공식 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유형 5번. 봅시다. 이 포물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멀고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것도 뭐 개형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y제곱은 2x니까 이 포물선이 뭔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이거 나누면 되므로 표정으로 고치고 있죠? 어떻게 생기지 대충? 그러고 그러면 얘는 뭔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좌표는 2니까 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물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멀고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곡선과 직선의 거리의 최단거리, 최장거리 구할 때는 접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 중에서 얘와 평행한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두 직선 사이에 뭘 구하면 된다?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이 접선이 얘와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평행.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도 2분의 1인 거죠. 그럼 이제 접선을 구하면 또 공식 쓰자. 또 이걸 쓸게요. y는 mx 플러스 n분의 p를 쓸게요. 그래서 y는 여기 이제 2분의 1x 2분의 1 더하고 p 값은 4p가 지금 2니까 p는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은 2분의 1x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디스턴스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도 동일하죠.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지. 이 직선과 이 접선 사이에 뭐라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갑자기 고유 문제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은 뭐 그냥 이 직선이 한 점을 잡는 거죠. 여기다 이제 0을 넣어보자. 0, 1. 그래서 여기 이제 0,1이고 얘는 여기다 두 이게 이제 이거 있죠. 그러니까 x-2y 플러스 4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최단 거리 디스턴스를 구하면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절대값 여기다 0과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 9는 이렇게 2가 되면 얘는 루트 5분의 2. 유리함만 해주면 되겠죠. 자, 유형 6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풀이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가장 빨리 풀리는 방법. 왜냐면 이 접선 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밖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멀거나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울기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은 4py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m제곱p. 이걸 외우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뽑아보면은 지금 p 값이 뭐 2분의 3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선을 뽑으면 y는 mx,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p는 2분의 4. 이렇게. 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3m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 6을 지난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라 이거죠.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럼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양변 두배 하자. 3m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의 두근을 m1, m2로 하자. 이제 알파벳 한 거죠, 알파벳.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m1과 m2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 m으로 답이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해답이나 이런 풀이 방법과는 좀 다르고 공식을 좀 많이 써서 풀어볼게요. 가장 스마트한 방법으로. 자, 유형 7번 봅시다. 이것도 방금 한 거랑 똑같죠. 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써먹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접선 공식을 쓰자. 그래서 바로 쓰면 y는 mx 플러스 mp인데 p가 어차피 1이니까 m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가 어디 지난다? k, 1을 지난다라고 한 거죠. m분의 p죠. 이렇게 해서 m분의 p. 근데 p가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와 1을 집어넣으면 km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그럼 m에 관한 또 뭐다?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두근을 m1, m2라고 하면 m1 곱하기 m2는 a분의 c인 거죠. 그러므로 k분의 1인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죠. 유형 8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타원으로 넘어. 타원도 이제 패턴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선 문제 다 똑같아. 위에 점, 기울기, 밖에 점, 계속 이거 반복이죠. 자, 이 타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수직 나오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 타원의 초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y좌편을 멀거나 곱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제 뭐 타원에서 접선 구하는 거는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이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x제곱.
B제곱 Y제곱은 이래서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A제곱 X1, X 플러스 B제곱 Y1, Y는 이거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루트3과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접선을 만들면 루트3X 플러스 여기 2분의 1 들어가니까 2 y는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죠. 2로 나누자. 근데 이거의 수직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기울기는 이거다. 그러면서 이 타원의 초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 타원의 초점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초점은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초점의 좌표는 설마 루트 3분의 0이죠. 그래서 그 직선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뿔만데 뭐 그냥 뭐 나눠서 쓸까요? 두 개로 루트 3,0 마이너스 루트 3,0. 그럼 직선 첫 번째 거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 점을 통감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방 만들면은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들어가고 x 마이너스 x 좌표. 그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어떻게 한다? x에다 0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해서 여기서 뭐 이제 y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y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유형 9번으로 넘어갑시다. 이 타원이 있는데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뭘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접방을 구하면 4x1, x 플러스 y1, y는 8이죠. 그리고 x1, y1은 이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죠. 4x1의 제곱, y1의 제곱은 8이죠. 근데 이게 접방인데 이 접선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x절편, y절편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x절편 먼저 볼까?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해야죠. y에다 0 대입하면 이게 다0 되니까 x절편은 4x1으로 나누니까 x1분의 2가 되겠네요. 같은 원리로 이제 y절편을 구하면 y절편 x에다 0 넣어야죠. 그럼 싹0 되고 y는 y1분의 8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차피 모양이 대략 뭐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뭐 x, y1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y절편과 x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만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분모가 최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산수기하를 써보죠. 여기서 산수기하를 써보면, 4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 루트 4x1의 제곱 y1의 제곱이죠. 이건 8이죠. 그냥 약분의 4 이렇게 들어가고 풀면 이제 이 x1 y1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x1 y1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얼마다? 2. 얘는 뭐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2를 쇽 넣어주면 되겠죠. 자, 유형 10번 넘어갑시다. 유형이 26개인가 돼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바로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므로 얘는 루트 3이 나왔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은 y는 루트 3, x 플러스 n이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그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1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y는 mx, 3√2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또 유리한 거지. 여기서 이제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11로 나눠서. 11로 나눠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4분의 x제곱, 6분의 y제곱은 1.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a제곱인 거고, 요게 b제곱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 공식에다가 딱 접방을 대입하면 y는 루트 3, x뿐만 이렇게 들어가고 a제곱은 4고 m제곱은 3이고 b제곱은 6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n인 거죠. 끝났죠? 그 다음에 유형 11로 넘어갑시다. 자, 이 타원의 접선 중에서 이것과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죠. 그두 접선 사이의 멀고라 거리로 보라.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타원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면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직선 사이의 멀고라 거리를 구하라.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접방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죠. y는 mx 불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바로 타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방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0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5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요게 a제곱 요게 b제곱.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기울기 m은 3이고, 그럼 접방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두 접방 나온 다음에 이 중에 한점 잡고서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하,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합시다. 자, 유형 12번. 그래서 이그 기백 파트 자체가 그 수원의 그 직방, 뭐 원방, 뭐 포물선 이참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걸로 있어요. 평면 좌표라고 그러죠. 이 밖에서 이 타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 예일 때 멀고와 AB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이너스 2콤마 0, 여기 뭐 여기라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겠다 이거지. 실제는 두개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개형을 그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풀자 이거죠. 그럼 x1, y1은 이 타원 위의 점이므로 당연히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서 접방을 구하면 x1, x 플러스 2, y1,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접선이 이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죠. 그럼 마이너스 2, x1은 2이므로 x1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냈죠. 그럼 x1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y1의 제곱은 2. 이 y1의 제곱은 1, y1의 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y1은 유리화해서 뿔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접점의 좌표가 나온 거죠. 접점의 좌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여기다가 x1, y1 자리에 이거를 집어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유형 3번.
이제 쌍곡선 또 넘어온 거지. 쌍곡선 위에 점 6,A에서의 접선의 원점. 일단 위에 점이니까 내가 x에다 6을 넣으면 y에는 a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자 먼저. 그럼 12분의 36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제곱을 구하자 이거죠. 이건 3이네. 넘기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곱하면 a제곱은 8이 되죠. 그러니까 a는 분마 2루트 2. 근데 a가 양수이므로 a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가 2루트 2인 게 나왔네. 그럼 이 위의 점은 6, 2루트 2죠. 이렇게.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럼 접방을 이제 구하면 12분의 x 하나 바꿔주고 6x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y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y절편 구하라고 하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0 대입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넘깁시다. U0 14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쌍곡선이 있는데, 이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이 쌍곡선의 두 정근선과 만난 점은 PQ라고 할 때, 삼각형 PQ의 뭘 거라? 넓이를? 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근선이랑 접선구에서 교점 구해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정근선을 먼저 볼게요. 정근선. 자,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루트 2x 마이너스 y는 1이죠. 이게 정근 이거는 접선이구나. 접선을 먼저 보셨네. 자, 접선 체세 전환을 빨리 합시다. 접선. 그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지금 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은 1이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 뿔마 x죠. 그러니까 여기도 a가 1이고 b가 1이므로 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x, y는 마이너스 x죠. 근데 얘네 둘이 얘의 기울기가 1이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둘이 곱하면 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 0이고 이제 1.5, 그다음에 Q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지. 왜냐면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이.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P와 Q를 구해야 되겠죠. P는 지금 뭐와 뭐의 이 교점이냐면 이게 이제 Y는 X고 이게 이제 Y는 이거 정리하면 루트 2x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서 뭘 구하자? 교점을 구하자. Q는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 교점을 구하자. 그래서 여기 거리 공식 써서 뭐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계산 좀 지저분하겠다. 스타일만 보여줄게요. U0 15번. 15번 봅시다. 자, 이 쌍곡선인데 x축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이 135도다. 그러면 탄젠트 135도는 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m은 벌써 나온 거죠. m은 마이너스 1. 그쵸? 자, 근데 이제 구해야 될게이 쌍곡선인데 쌍곡선도 공식이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거 한번 써볼까? 쌍곡선이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 이렇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1.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근데 이제 쌍곡선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쌍곡선. 근데 이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이렇게 돼요. y는 mx 분마 요즘은 이걸 안 배우는데
이걸 알아야지 좀 빨리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게 좋죠. 보통 학원이나 학교도 웬만한 데는 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나? 가르쳐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돼. 일단 이걸 28로 나눠보자. 28로 나누면 7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7이 이제 a제곱이고 4가 b제곱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얘는 이제 여기가 1이잖아. 이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때려 넣으면 적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16번 봅시다. 이 쌍곡선의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 그럼 이제 아까 여기다 바로 넣는 거지. m은 지금 1이고 a제곱은 9고 b제곱은 7이므로 접방 l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y는 mx 분마 루트 여기에 1이니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집어넣으면 된다. 한번 얘는 구해볼까요? 1, a제곱은 9고 여기 1이니까 9, 여기 마이너스 7.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방은 y는 x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뭘 구하시오? 넓이로 구하시오. 그래서 뭐 구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고일 거니까 선생님이 하지는 않고 그냥 모양만 딱 보여주면 요거를 그리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45도 각도로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y는 x 플러스 루트 2일 거고 뭐또 이렇게도 나오겠지. 이렇게. 얘는 y는 x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다, 뭐, 여기이기도 하고, 여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둘다 구해서 합국을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든 이거든, 이 접선 중에 하나가 이 x축과 y축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 어차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일 거랑 많이 연계되죠, 여기도. 유형 17번 봅시다. 자, 0,1에서 이 쌍곡선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할때 삼각형 APQ의 멀거나 넓이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접점이 중요하므로 이 접점을 세팅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두개 나오긴 하는데 그냥 X와 Y1이라 세팅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X1, X-4, Y1, Y는 4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x1, y1은 이 쌍곡선 위의 점이므로 당연히 이거를 만족하겠죠. 근데 이 접선이 0,1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 되고 4y1은 4네. 그러니까 y1은 마이너스 1이죠. 접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x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8이네. 그러니까 x1은 뿔마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쌍곡선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이쪽도 뭐 이렇게 이렇게 대칭으로 있겠죠? 근데 이제 0,1에서 뭘 그었다? 접선을 그었더니, 이제 이 접점이, 하나는 2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하나는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y좌표는 마이너스 1로 갔네. y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1로 갔고, 여기가 이제, 하나는 이제 2루트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2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접선이 뭐 이렇게 가나 보죠. 이렇게 가고 대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근선은 안 나. 여기서 정근선은 안 나오는 게 접선은 안 나오는 게 접선은 이 정근선보다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정근선도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온다는 건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는 뭐 4루트이고, y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니까 이 높이는 여기 이제 1이고 마이너스니까 높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형 18번.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그 2차 곡선 관련된 문제는 끝났고요. 그냥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18번.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곡선 요게 있는데, 요 위에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뭘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x에다 마이너스 2놓고 삼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지수법칙에 의해서 조금 곱의 미분처럼 나타내볼게요. 뭐 이렇게 맞췄을까?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자. 그러니까 곱의 미분 쓰면 얘는 1이고, 그럼 이제 요거 플러스, 그럼 얘 놔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차수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뭐 여기 이제 y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dy dx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그리고 차수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차수가 떨어지니까 x 제곱분의 1 곱하기 y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거 미분하면 dy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에다 4를 대입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다음 봅시다. 음함수의 미분법 써라 이거죠. 유형 19번 볼게요. 이 곡선이 있는데 이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에 잡힌 거 y절편의 뭘 구하라 값을 구하라. 그럼 또 미분을 해야겠네. 그래서 미분하자. 그럼 3x제곱 플러스 3y제곱 dy d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x dy dx 이렇게 되죠. 근데 2,4니까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4를 대입해서 dy dx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 한번 해볼까요? 2, 4, 다 끝났는데 46 336 이렇게 하면 30 곱하기 dy d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니까 24 dy dx는 기울기죠 이게 바로 30분의 24죠 그러면 6465 이렇게 되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이 이 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예이므로 y 마이너스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들어가고 x 마이너스 x좌표죠 근데 여기서 이제 y절편 구하라고 했으므로 x에다 뭘 대입했나? 0을 대입해서 이제 a를 구하면 되겠죠. 유형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어우, 이렇게 많아. 자, 오른쪽 그림같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1이라는 이 곡선이 있대요. 이 곡선이 있는데, 이 위의 점 9분의 4, 9분의 1에서의 접선, 뭐 이렇게 쭉쭉쭉 넓이 구하라. 그냥 접방구에서 x좌표, y좌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 루트라는 게 루트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뭐 y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줄어드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도 똑같은데,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dy, dx가 더 붙지. 이렇게.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루트 x분의 1이므로 2루트 x분의 1 플러스 역시 2루트 y분의 1 dy, dx는 1. 그래서 여기 x에다가 4분의
9를 집어넣고 y다 9분의 1 집어넣어서 x절편 y절편 뭐 그래서 풀면 땡이겠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나오니까 기울기 구해가지고서 2점 통과하니까 뭐 y 마이너스 y좌표 x 마이너스 x좌표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dy dx를 여기다 넣어줘서 접방을 완성하면 되겠죠. 자잘한 계산 안 할게요. 유형 21번 봅시다. 자,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별건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dy, dx는 dy, dt, 그리고 dx, d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하면 dx, dt는 3t제곱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y, dt는 3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로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t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3t-1분의 3t 플러스 4네요.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에요? t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 0분의 3 거죠. 여기서 뭐 1이라고 할 수도 있지, 잘못하면. 유형 21호 넘어갑시다. 이제 매개변수 쪽이죠, 계속. 자. X와 세타로 된 식이 나와 있고 Y와 세타로 된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위의 점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일 때뭘 구하라? A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A,B라는 것도 일종의 신트거든요. 그 X에 A가 들어갈 때 이 Y에는 B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트다. 그래서 A는 2 탄젠트 세타고 B는 3 시컨트 세타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신트죠. 근데 이제 가장 메인 신트는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dx, dθ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자. 그럼 dy, 요거 d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뭐 탄젠트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dy dx 무이므로 이제 얘는 dy dθ를 dx dθ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 시컨트 제곱 세타 반대네 밑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2 시컨트 제곱 세타 여기 3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 들어가니까 여기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2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4분의 3이란 소리죠. 그럼 이제 x자를 쓰면은 뭐 이렇게 3 3 약분 시켜볼까? 2 이렇게 약분 시키죠.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뭐와 같다? 이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시컨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죠. 이렇게. 그러므로 2 사인 세타가 뭐 1이라는 소리므로 사인 세타는 2분의 1인 거죠. 그쵸?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이제 2분의 1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탄젠트와 시컨트가 모두 양수, 이 A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경우, 이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3분의 파이가 있죠? 3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인가요? 그렇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가 6분의 5파이가 있겠지. 근데 탄젠트도 양수가 나오고 이것도 양수가 나오려면 일사분면이겠죠. 왜냐하면 일사분면이 올 사 탄콘데 이게 이사분면이면 사인만 양수거든요.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므로 일사분면. 그러니까 세타는 얼마다? 6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수란 말도 꽤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삼각 함수가 좀 많이 들어갔죠, 스타일이. 유형 3번. 23. 평면국선 X가 이렇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고, Y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왔을 때,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 이거다. 뭐 하여튼 간에 접방 구하라는 거죠. 일단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아이고야, 뭐야 이거. 코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y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죠. 그럼 x좌표, y좌표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dx, d세타. 그래서 요걸 구하면은 이제 미분하는 거지. 이거는 0이 되고 얘는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dy, d세타는 이거 세타가 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세타에다가 2분의 3파이 구하면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이점 구했고 기울기 구했으니까 접선을 유도할 수 있죠. 그리고 y좌표 구하려면 x에다 모른다 엮는다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자, 유형 24, 25두개 남았네요. 자, 유형 24 x와 t에 관한 식, y와 t에 관한 식인데 1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3이다. 이건 뭐 굉장히 쉽죠. dx, dt 그러면 et 플러스 1 dy dt 3이 앞으로 나오니까 3 2분의 t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면 dy dx는 이제 2분의 3t 제곱 플러스 a 여기는 et 플러스 1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이제 3이라는 소리죠. 그걸 이용하여 a 값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유형 25는 이게 좀 스캔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그냥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기 파집 부분 하면서 해볼게요. 이게 좀 잘못됐어. 미안. 좀 캡쳐돼.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좀 써서 할게요. 좀안돼 있는데 x는 세타 사인 세타고요.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타가 뭐 2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 및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멀거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스케줄이 잘못됐네요. 이것도 하여튼 뭐 접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X좌표, Y좌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어서 위의 점을 구하자 이거죠. 먼저 위의 점, 접점을 구하자, 접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뭐 얘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되겠지. y는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얘는 1이죠.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2분의 파이 플러스 1, 콤마 1이죠.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나? 기울기는 이제 dx, d세타.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자. 그럼 1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dy, d세타 구하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인 세타가 되네. 그래서 dx, dy, dx는
UIDX는 얘를 얘로 나누면 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타에다 뭘 집어넣는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된다. 기울기도 나오죠. 뭐 기울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접점 나왔으니까 접선이 이렇게 쫙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좌평, Y좌평 구해서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넓이 구할 때는 그래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는 게 항상 좋죠. 이거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센서와 그 이가 평면곡선의 접선 유형 25개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짜잘한 계산 안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여러분은 세세하게 다 계산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